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소롱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뒤바뀐 영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이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결케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이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남방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아사 왕과 요시야 왕뿐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답게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해 첫 달부터 성전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16년 동안 한결같이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로 말미암아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 정결 사업을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결단과 제사장과 레인들의 신속성으로 말미암아 성전 정결은 16일 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정결이 마친 이후에 성전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제물을 드려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사벳이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백성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또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16년 동안 아하스의 폭정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병들었지만 엘리야 시대에 숨겨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남방 유다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제물을 잡을 제사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번제로 드린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는 일은 제사장의 임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는지 아니면 번제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았는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제물의 수요를 보면 다윗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에 절대로 많은 양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다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제사장의 수요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의 수요가 부족했을까요? 아마도 아하스 시대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이방신의 제사장으로 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타이든지 자이든지 자신의 직분을 버렸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기다렸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결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제사장을 돕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3, 4절 끝부분에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보다 훨씬 많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보다 영성이 더 떨어졌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였지만 레위인들보다 성심이 부족하여 즉 영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열성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역대기 저자는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는 문장을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장들의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레위인들보다 백성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보다 백성들보다 더 영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결하고 예민해야 할 그룹이 다른 그룹들보다 더 취약하다니 말입니다. 남방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룹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영성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영성이 부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상의 영성을 감당하지 못할 파수꾼이 세상의 영성을 감당하지 못할 빛과 소금이 그리고 세상의 영성을 감당하지 못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발할 빛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